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죄송해요,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아, 아니에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뭔가 잘 맞는 분을 제가 만나게 네, 됐네. 가을에 태어나시긴 했지만 아직은 더울 때 태어난 임수일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모진, 경신, 임자, 을사, 요 글자 중에서 을사라는 기둥이 출생시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난 글자예요. 왜냐하면 사주 전체가 신자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 운동을 벗어난 에너지가 바로 아래로는 사, 오, 미, 위로는 병정. 이게 그 뜨거운 여름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바로 이 운동을 벗어난 환경이에요. 근데 을사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개혁적인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갔다가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게, 이내 운동을 벗어나는 게 아까 병정 또는 사오미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 대운에 이미 있었고요. 미, 오, 사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좀 남다른 아이예요. 어린아이일 때도 좀 튀어요. 튀고, 이제 예술적인 재능도 엄청 뛰어나요. 맞아요.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이제 미술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이런 재능이 아주 특출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운도 말씀하셨듯이 바뀌기도 했고, 이제 본인이 갑진년을 맞았다는 것 자체가 모혼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목생활을 통해서 2019년도부터 쭉 준비해 오신 게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일도 하셨고 그동안 참 바쁘게 사셨는데, 예전에는 해외에 계실 때도 그렇고, 이게 정사 대운에 걸쳐서 지난 10년을 돌아보자면 제대로 자리를 잡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네, 방황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이게 정화가, 본인 사주가 지금 그 경신월 중에서도 바로 천간에 나와 있는 이 경에, 경금의 명령을 따라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거 말고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여받은 거는 이 경금에게 힘을 주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정사대운이 왔다는 것은 이제 불을 만난 거죠. 준비가 안돼 있으면은 굉장히 힘든 거란 말이죠. 이 시기가. 지금 이제 갑진년을 만나시게 되면은 그동안 해왔던 거를 목생활을 통해서 갑진년의 이 식신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걸 드디어 분배를 할 때가 됐다는 거거든요. 사람들과 같이 나눌 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괜찮은 재능이나 또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이제 본인 혼자서 막 중구난방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사업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나만의 독창적인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같이 해보자 으쌰으쌰해서 그 회사를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운이에요. 2014년도 이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성격이 굉장히 섬세하시고 또 어떤 일을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기보다는 저는 그래도 조금 본인만의 타이틀을 좀 솜씨를 부릴 수 있는 이런 재능을 좀할수 있는 펼칠 수 있는 조직이 어느 정도 좀 갖추어져 있는 그 소규모 업장도 괜찮아요. 그런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일할 준비가 갖추어져서 이제 거기서 새 스타트를 할수 있는 게 이번 올해 중에서 양력 4월에 정묘월 끝나고 나서 바로 들어오는 달이 있어요. 양력 4월 달에. 예, 이 무진월 때 기쁜 소식이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할 준비를 갖추시게 되는 게 무토가 들어올 때고요. 목생화라고 하는 그 단계를 이제 준비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정묘월 끝나고 나면은 본인이 성장하실 수 있는 그 단계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사월 뒤에 또쭉 넘어가면 경호월이랑 신미월 이렇게 또 예비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올해 시작이 괜찮은 게 병인월로 시작을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병인월 2월 1일. 네네네네네. 그래서 새로운 완전 새로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굳이 해외 영업일을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대운이 바뀌어도 이게 병진 대운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내 운동을 벗어나는 사오미 대운에서 해외 파트를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계속 실적에 치이고 힘든 그런 과정에서 준비가 안된 것도 마치 쥐어짜듯이 능력 요구를 좀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대운도 물론 바뀌긴 했지만 여성분이시잖아요. 병진 대운 자체가 양운동을 해요. 양운동을 하고 또 이게 진을 만났기 때문에 예전에 일했던 곳, 꼭 해외 파트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1년이라도 잠깐 일하셨던 환경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예전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인맥들이 이제 내가 한국에 있다고 하면은 그 소식을 듣고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연락이 끊겼던 분들한테서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꼭 외국에 제가... 다시 나갈 필요는 없고 말씀하세요. 네, 그 해외 영업하기 전에도 그 업종에 대한 좀 확신이 없어서 여기저기 많이 좀 네. 돌아다녔었는데 그때 건축 쪽에도 일을 했었고 그쵸. 캐드 설계 쪽에도 일을 했었고 이렇게 많이 많이 시도를 해봤었어요. 네. 그 전에 경험이 만약에 전 또 인연이 닿아서 만약에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그게 중구난방으로 일했다기보다는 딱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일하셨던 게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다른 일을 하셨던 거죠. 내가 원래 해야 되는 본업, 나의 어떤 천직에 해당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재능을 무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하셨던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과정을 벗어나신 거죠. 대운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한테 맞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굳이 강요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선으로 넘어오셨고 지금 대운도 진이 들어왔고 이 병화가 이제 그 본인의 전문성을 키워주는 글자로 대운에서 작용을 할 거예요. 대운 초반에. 병진대운이세요. 현재 들어온 게. 그리고 갑진년이 왔잖아요. 그러면 직업적인 변화도 무조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건축 캐드 쪽 일도 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건축 캐드를 똑같이 혹시 다시 하시게 되더라도 이건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교육을 맡는다거나 신입을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그 회사 홍보하는 팜플렛 같은 거 만드는 부서 있잖아요. 네. 마케팅. 그쪽으로도 내가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키워주는 환경으로도 아마 가시게 되실 것이고 이제 혹시 소규모 업장으로 가시게 되더라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 좀 종합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 직업이 좀 알찬 곳. 직장 자체가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알차고 가성비 있는 곳. 그리고 급여 자체도 외국에서 있다 보면 아무래도 좀 가성비가 떨어질 수가 있었을 건데 이제 바뀐 대운에서는 이 본인에게 식신의 식상에 해당하는 목 에너지가 이 병진에서 계속 다음 40대, 50대 때도 묘인으로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별로 무리가 없어지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실 거라는. 다만 건강,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이 진대운 환경에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건강에 묘지라서. 어?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묘지라서 그런가? 인묘지라서? 아, 인묘지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또 신자진 운동을 하다 보니까 또 계속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병진이라는 글자 자체가 뭡니까? 선생님 아까 간여지동 간여지동 하셨는데 병진, 진을 깔고 있잖아요. 네. 네, 뭐 괴강 이런 우리 글자 다 구성 배운 거 있죠. 간여지동 말고 네. 백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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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병진이라고 하면 병화가 진을 깔고 있다는 것은 병화 자체도 인묘진에서 힘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병진대운. 병진 자체도 힘이 세다,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본인 자기 개발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대운이 왔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여자분이셔서 병진대운을 맞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행이네요. 제가 항상 네. 어딜 가나 좀 약간 구설? 좀 네. 이런 것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변에 항상 있는데, 예.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나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어딘가는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되게 힘들어. 제가 그래서 이민 개모년 때 좀 많이 힘들었다는 게 사람한테 지어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아, 그게 아마 선생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그 편인 속성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이 항상 많잖아요. 네. 이제 나는 내 딴에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를 해준 행동들이고 배려를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태도를 취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왜곡을 하게 되고 편인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경신이라는 글자에서 남들에게 퍼주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내 거를 깍지고 안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설이 있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맞아요. 질투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게 아까 인묘 하셨는데 인묘라는 건 이제 내가 나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를 인묘라고 해요. 예전에는 정사대운 때는 활짝 펼쳐져 있었잖아요. 화 때문에. 근데 이제 병진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이제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해외 영업같이
변화가 엄청 많고 수시로 변동이 들어오고 그런 조직이 아니라 좀 안정적인 곳으로 가실 거라는 거죠. 변화가 좀 덜 있는 곳, 변화가 작은 곳. 그래서 꾸준히 내가 뭔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만큼 그런 이 진이 이제 올해 갑진년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구하시게 되더라도 똑같이 사람을 상대하고 똑같이 내가 동료랑 이야기를 하고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고개를 숙인다는 뜻이잖아요. 아까 제가 엎드린다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엎드리면서 뭔가를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내 명예가 올라가는 거죠. 이름값이 높아지는 거죠. 한껏 더 겸손하게 해야겠네요. 아니요. 거기서 더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막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미 진대원을 지금 딱 진입을 하셨고 이제 사람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능력 부분에서 굉장한 업그레이드를 경험을 하실 거예요. 병화가 온도를 높여주고 전문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요. 어차피 을이라는 글자를 갖고 계신 데다가 초과을에 해당하는 경신을 강하게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무진이라고 하는 게 넓은 해외예요. 본인의 사주에서 물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토가 엄청 넓은 뿌리가 든든한 넓은 나라거든요. 그 넓은 나라의 경신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 재능을 펼쳤던 거죠. 거기다가 사오미가 앞에 어릴 때부터 30대 초반까지 펼쳐서 있었기 때문에 화와 금이 이 금의 퀄리티를 높여준 거예요. 굉장히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그때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가 이 정화의 열기로 인해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쪽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훈련을 하셨던 과정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병진으로 바뀌었으니까 병화가 본인의 을, 경을 만나가지고 이게 이제 전문성을 갖추는 거죠. 이사주는 시장성이 좋아야 돼요. 시장성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계속 장인정신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하지?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지?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지? 이거를 이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신자진을 갖추셨으니까 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도 엄청 깊고 큰 물이에요. 많이 알려지기 위한 조건을 갖추셨어요. 알려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셨어요. 근데 여기서 발전을 하려면 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을사시기 때문에 위로 병화가 올라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즉 직장을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힘들게 을사라는 이 사 속에 들어있는 병화를 추구를 하는 거죠. 발전하려면 불이 필수죠. 말씀하세요. 임자한테 이런 신자지는 비견 겹재 이런 그냥 같이 가야 되는 동료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나요? 신자진이 묶여있을 때는 그렇게 되고요. 얘들이 이제 흘러갈 때마다 각 글자들이 합이 깨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임자라면은 임자가 내가 있는 포지션이잖아요. 날짜니까요. 근데 아직 나이 자체가 젊으시기 때문에 이 자가 아직은 그런 글자를 만나기는 힘들어요. 한 2027년도 정미년쯤 왔을 때 내 포지션에 대해서 약간 삐그덕거리는 그런 관계가 와요. 아직은 아니고요. 경신월이 이제 비즈니스 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태어난 월. 예, 이거는 이제 위로는 2022년도 이민년의 임 또는 이제 아래로는 2019년도쯤 왔었던 기해년의 해. 이 돼지 글자, 숫자랑 관계가 깊은 글자겠어요. 이 글자가 왔을 때 본인의 비즈니스 운에 변동이 좀 생기죠. 근데 그 변동이라는 것은 유리하다기보다는 불리한 쪽이 좀 가까웠을 거예요.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2019년도쯤 앞뒤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때 제가 많이 그 직업적인 변동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예, 계속 돌아다니고 방황할 때예요. 근데 맞아요. 제가 경자년에 지금 다녔던 그 최근까지 다녔던 회사를 입사를 했어요. 2020년쯤이겠네요. 네네. 예. 이게 그 기해년 2019년도 때 있었다는 얘기가 이게 이제 기해년이면은 기토가 왔잖아요. 네. 예. 그리고 아래로는 해묘미 운동을 하는 해가 왔어요. 얘가 또 갑목을 품고 있죠. 선생님께서 그 사주에서 힘을 주고 있었던 글자가 바로 경신의 경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갑목을 품고 있는 해묘미 운동을 하는 애가 기해년으로 왔으니까 변화 변동이 있었죠. 그리고 경자년이 오게 되면은 그 힘을 주고 있는 글자 경자년이었잖아요. 네. 네. 경자년이 오면서 본인한테 이 진이라는 글자가 원래 무진이라는 그 띠 글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허락해 주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하고 경자년하고 관계가 자진 합으로 허락이 수월해지는 해였죠. 또 내가 힘주고 있는 원래 글자대로
글자가 들어왔었고요. 경자라는 글자로. 생각을 해보면 경자니는 훨씬 수월하죠. 얘는 또 신자진 운동을 하니까. 비겁이어서 경쟁이 더 심화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신진을 갖고 계시니까 얘들이 가는 방향대로 수월하게 가느냐. 그러니까 수운대로 가느냐. 그러니까 경자니까 해자축으로 가는 애였잖아요. 네. 네. 근데 해녀는 달라요. 얘는 이제 해묘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삐그덕거리는 상황이었고 또 기해년이었으니까 무술년 다음에 기해년으로 온 거니까 기해년이면은 기토잖아요. 그러면 기토가 왔다는 뜻 자체가 우리가 기토 타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공부하실 때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가을에 태어난 탁하게 한다고. 그쵸. 어쨌든 이 사주에서 내 본체는 이제 무진에 있기는 하지만 신자진 운동을 하지만 이 뿌리가 임수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토가 들어온 게 그다지 반갑지는 않은 거죠. 내가 키우고 있는 이 목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기해라는 그 해 자체가 경신에서는 거꾸로 가는 행위였던 거예요. 나는 크게 신자진 운동을 해야 직업적으로도 편한데 이제 해묘미 운동을 하는 애가 거꾸로 와가지고 불편했던 거죠. 그럼 선생님 이게 제가 대운이 여자여서 네. 거꾸로 가고 있는데 맞아요. 네. 이게 만약에 그냥 역행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금수로 갔을 거잖아요. 차라리 그 역행 안 하고 그냥 금수로 갔으면 더 나았으려는 생각도 해서 왜냐면 저랑 이 예, 그래서 저한테 금수가 좀 나으려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죠. 금수가 있으면 좋다? 근데 왜냐면 제가 또 대운이 이렇게 목화로 가니까 또 심지어 이게 간여지동으로 저 그래서 사실 45, 55 대운도 무서워요. 아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울 필요 없어요. 인생은 개척하는 건데. 근데 왜냐면 정사 때 너무 힘들었어서 이제 그런 좀 뭐라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아 저건 또 얼마나 힘들까 약간 이런 생각이 지뢰에 먼저 겁을 먹고 아니요 그렇지 않고 40대 중반만 을묘대운이 오니까 그때 조금 정신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이 편하거든요. 남편을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혹독한 세월을 견디셨기 때문에 이제 병진대운 맞아서 전문성도 높아지고 갑진년을 맞았으니까 갑목 식신을 만났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드디어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정신에 의해서 나누어 줄 때가 됐다는 거죠. 근데 또 제가 일지의 자수가 겁제라 이게 배우자랑 해로하기 힘들다, 뭐, 주말 부부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 아, 그래, 나는 내 관을 남자한테 투자해서 쓰는 것보다는 직업성으로 써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했고. 아니,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자로서 태어나셨을 때 이 사주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굉장히 혹독한 이 훈련을 초년에 받으셨기 때문에 사오미를 정신적으로 굉장한 그 훈련이었어요.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셨거든요. 그걸 졸업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한번 이제 나는 새로 태어났다. 맞아요. 나는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병진대운 맞으셨으니까 그만큼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 쪽으로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상처를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진으로 온다 하더라도 병진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제 똑같이 돈을 벌고 사람들을 이제 계속 만나게 되면은 제대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인간으로서 한 동료로서 그런 내가 바라는 대접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식상에 해당하는 게 목 에너지잖아요. 네. 이 목 에너지하고 진이 아직은 연결돼 있어요. 앞으로 40대와 50대도 그렇거든요. 을묘 갑인으로 가요. 이 식상과 무리를 지어서 쓰게 되면은 이거는 건축인자로 많이 보게 돼요. 그 예전에 캐드 쪽 일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패션이 될 수도 있고 인테리어도 될 수도 있고 건축 관련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건축 관련이 굉장히 불황이죠. 맞아요. 그러면 뭔가 꾸미는 쪽. 장식을 해주거나 리모델링을 해주는 쪽. 아니면 그런 걸 내가 교육을 하는 쪽. 교육 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건축이라는 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골조를 짓고 이런 건축만 있는 게 아니라 건축에는 정말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이제 병진이니까. 이 병진이라는 거 병화 자체가 전문성을 높여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연봉이 굉장히 높은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할 수는 있는데 소속은 해외에 소속이 되는 인터뷰를 하게 되고 본사는 당연히 해외에 있겠지만 굳이 외국에 가지 않아도 소속은 해외 소속으로 유지가 되면서 업무는 여기 한국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곳을 배려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예. 4년 동안 근무했던 회사에서 나오게 된 것도 네. 사실 사람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 같이 일하던 분하고 불화가 생기고 네. 예, 네, 자꾸,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 4년 동안 일하면서, 엄청 열심히 했지만,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상황들. 예, 네, 딱 말씀하신 거가 딱딱이 맞아가지고, 지금 퇴직금도 못 받고, 그래서 제가 그 노동부 민원까지 넣어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되게 좀 복잡한, 그러니까 제가 진짜 개무년 때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배신, 사람들에 대한 배신. 네, 저랑 같이 일하던 사람도 날 뒤돌아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서 이제는 좀 너무 마음을 퍼주지 않으려고. 아, 또 천성이 안 그렇게 되니까 늘 괴롭죠. 아, 맞아요. 네, 천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40대 때도 아마 그렇게 본인 타고 태어난 기질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실 텐데 사람들과는 좀 많이 끊으시는 게 좋죠. 어느 선까지만. 네, 구설 잡음이 늘 있겠지만 구설 잡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오히려 40대 때는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냐면 나중에 을묘대원 넘어가시게 되면은 본인한테 없던 어떤 행운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나한테 이런 일이 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병진대운에 준비를 해서 네. 다음 을묘에 내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긴 한데 근데 사업을 개인 사업보다는 이제 네. 그냥 회사에서 일하시는 게 낫다고 하시니까 지금은 그래요. 아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지금은 좀 많고 프리랜서 같은 건 할 수 있어요. 그동안 해오셨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인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렇다면 어차피 그때 너무너무 힘드셨던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병진되어 놓으면 완전히 내 인생에서 터닝포인트를 하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40 중반쯤에 이제 을묘대운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 을목 자체가 나에게 단기적인 기회들을 많이 퍼부어줘요. 을경이 기본적으로 있으신데 거기다가 50대 때는 갑인대운으로 넘어지게 되면 갑이 들어와요. 갑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이 목의 성장들이 엄청 성장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진의 반대 운동을 하는 거죠. 이 인이라는 게 갑에서. 갑인이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꾸준히 해오신 걸 하는 게 바로 목생화라는 단계고 그게 2018년도 하반기부터 본인이 준비해오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진년이 들어와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걸 나누어 가지게 되는 거고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바로 사업을 하기 힘드시겠지만 그건 나중에 일찍 시작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하실 수 있다면 2031년도쯤에 가서 사업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실 거예요. 근데 좀 많이 남아있죠. 네, 아직 갈 길이 멀죠. 제가 그 외국어 공부도 계속하고 공부를 지금 오랫동안 놓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해외 영업이다 보니까 언어가 중요해서 영어 공부도 계속 자기 개발을 놓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목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하실 수밖에 없고 공부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 임자의 자와 을사의 사자가 만나 있기 때문에 처세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세요. 스트레스는 물론 많이 받으시겠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네. 직장 상사 밑에서 어떤 사람들 계속 갈려나가요. 네. 내가 들어간 회사 조직이. 네. 근데 그 자리에 분명히 뽑혔을 때 몇 달 못 버틸 거야 라고 예견을 했다면 거기서 몇 년씩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일을 한다. 이걸 정확하게 캐치하는 분이. 2024년도가 제가 곧 4월달쯤 소식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취업적으로. 네네. 나중에 2025년도쯤 넘어가면 오라는 데가 엄청 많을 거예요. 이제 널린 곳?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좀 재미가 없을 뿐이지 2025년도가 을사년이잖아요. 네. 네, 을사년이면은 본인의 이 뜻을 펼칠 수 있는 을이 왔고 또 사, 이게 또 편제죠. 어떤 그
조금 조직이 갖춰진 곳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 브랜드가 갖춰진 조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24년도에 어떤 조직에 들어갔었는데 그 조직이 갑자기 성장을 한 거죠. 나만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조직도 같이 성장을 하니까 경제적인 그런 기회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고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25년도의 상황은 인정도 받고 금전에 대한 것도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엄청 사람들이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 왕성한 그런 경제활동을 하시는 곳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명함을 딱 받았을 때 내가 예전에 일했던 곳은 해외 영업이었지만 여기는 좀 있어 보이는 곳이다. 여기는 내 이름값이 아깝지 않은 곳이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곳. 그게 2025년도로 가실 상황이라는 거죠. 아유, 좋네요. 그래서 상반기는 일단 그렇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7, 8, 9월 달쯤 가면은 하반기로 들어서시게 되잖아요. 네. 네, 다행히 7월 달이 신미월이에요. 네. 네, 신미월부터 이제 금이 들어오거든요. 한 7월 19일 양력으로. 7, 8월 달이 상당히 괜찮아요. 운적으로. 4월 달에 취업기를 잡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혹시라도 상반기에 그런 기회들이 건너갔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 하반기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 7, 8월 달에도 기회가 있고 9월 달에는 어디 활동하러 가실 때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개유월이라서 10월 달이 갑술월이 들어있네요. 10월 달, 11월 달도 괜찮아요. 지금 천간 글자들을 쭉 흘러가는 걸 봤을 때 12월 달까지도 심지어 괜찮은데 딱 9월 한 달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개유월 때는 9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사이인데 이때 이제 잘 하시던 걸 실수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혹시 핸들 잡고 운전을 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이것도 이제 사람들 간의 트러블이 조금 예상이 되니까 그 양력 9월 달만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선생님 혹시 저는 용신이 뭘까요? 불이 와야죠. 이렇게 되면 병화를 바라봐야죠. 병화를 바라봐요. 어쨌든 알려지고, 있죠. 네, 알려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게 제가 힘들지라도 저한테는 어쨌든 이득이 된다. 뭐 이렇게. 네. 많이 알려지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이제 본인이 발전을 하시려면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필요한 사주죠. 근데 불도 아무 불이 오면 안 되고 병화. 굳이 따지자면 병화예요. 저 지지의 사원은 되게 좀 고립돼 있어서 많이 힘이 없는 상황 그런 건가요? 식상도 고립돼 있으면 오히려 좋게 봅니다.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을사의 을이 상관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무진 글자 위치인 띠 자리에 만약에 왔었다 그런다면 앞날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계산할 수 있는 글자로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재물을 모으더라도 자꾸 이렇게 잘 빠진다고 그렇게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겁재 때문에 재성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건가 싶어서 가을에 태어나셨잖아요. 가을에 태어나셨으니까 재성에 힘이 없다기보다는 이 을사시가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지금 제가 사와 고립이 되어 있죠. 물론 재성이 고립이 되어 있지만 재성이 없어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관도 갖추고 계시고 재도 갖추고 계시고 좀 떨어져 있죠. 그 인도 갖추고 계시죠. 재관인이 다 있어요. 그렇게 치자면. 그 재관인이 다 있으면 엄청 좋은 사주로 저희가 보통 단식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왜 나 이렇게 돈 많이 못 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신만 바라보신다면 이 을사의 그 사 속에 있는 병화가 나한테는 돈이 되는데 왜 나 돈 못 벌어요? 신자진 합 때문에 물 때문에 꺼져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돈만 버는 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아니요. 저는 이제 아니죠. 네, 돈을 보려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사업을 할 때 그런 자금의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원활하지 않을까 봐 이제 그런 높아심에 그게 본인이 돈을 버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도 있고요. 퍼줄 수밖에 없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해서 희생을 하려고 그러고 생각이 너무 깊어요. 속이 굉장히 깊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속이 깊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불의를 봤을 때 사람이 가끔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화가 나면은 보통 사람들은 거의 절제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본인은 화가 나면 절제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확 가버릴 수가 있는데 그걸 밟아주는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은
그때 이제 그런 경제적인 기회들이 날아가요. 10년씩, 20년씩 꾸준히 내가 어디를 다녀야지 싶었던 이 계획들이 그때 가서 틀어지죠. 너무 빨리 아는 부분이 있죠. 너무 빨리. 직장에서도 이 직장이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너무 빨리 캐치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10년씩 다니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계속 그 조직에 동화돼서 간다고 한다면 본인 같은 경우는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고 그냥 나와버려요. 그것 때문에 기회비용들을 날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돈이 안 모이는 게 그래서 이제 회사도 안 되겠다. 그냥 사직서 쓰고 그냥.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하셔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서 내 사업 아이템을 이렇게 해보세요, 돈을 벌어보세요 하시는 것보다는 나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보다 조금 등급이 이제 좀 떨어지는 사람들, 조금 덜 부지런하고 커리어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 나이가 어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라고 기회를 주시는 편이 이 사업이 잘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 따라가기보다는 어린 사람을 제가 키워서 쓰는 게 훨씬 저한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조금 분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나 혼자서 독점으로 막 잘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비견겁재잖아요. 신자진이 수기운이니까 본인한테는 비견겁재한 게 엄청 많죠. 시기 질투하는 걸로 바뀐단 말이에요. 나 혼자서 독식하려고 그런다. 아예 처음부터 나누는 거예요. 할 일을. 분담을 시키고 분배를 시키고.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저한테 기회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